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앵커님은 여기 주력 그 브랜드 비디비치 써보셨습니까? 저는 안 써봤어요. 네, 어, 그래야 얘기가 통하는데. 네, 어, 제가 또 발라보거나 써볼 수는 없잖아요. 네. 변태. 어, 아니요. 어, 뭐. 남자 영화 작품은 안 나오나요? 어, 나온다고는 했는데, 네. 어, 가보니까 올리브영 가서 살짝 보니까 아직 제가 이거 어, 신세계에서 나온 게 뭘까요? 물어볼 수가 없는 구조였고요. 어, 네. 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원래 모멘텀이 어, 어떤 그 비디비치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쪽이 이제 중국의 화장품이 좀 덜 팔리고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안 팔렸을 거로 보이면서 지금 주가는 어, 쉽게 말씀드리면 한 30만 원대 이상에서 어, 지금 20만 원이 깨질 정도, 50%가 주가가 빠졌죠.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 메리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쪽에서 어, 저도 살짝 매매했다가 일단은 반은 정리를 했고요. 다음 단계 쪽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일단 보통 하락했다가 단기 저점에서 일단 10%, 그 다음에 저점에서 30%,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왜 낙폭을 되돌리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한 번쯤은 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다음 목표가 정도쯤 약 한 23만 원대 중반대에서 한 24만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중기 저항권이 내려오는 흐름들과 함께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보는데 이런 종목은 마찬가지로 어, 어떤 저점 타이밍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욕심 안 부리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정도로 봤었을 때는 일단 어, 실적 발표 중요하겠죠. 물높이가 많이 낮아진 만큼 그래도 1분기 정도에서 크게 약간 지금 기조로 잠깐 볼까요? 지금 1분기 290억 정도가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발표됐는데 아마 200억 정도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200억 정도에서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 쪽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어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훼손율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200억대 위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24만 원대 정도까지는 가야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을 좀 해소하는 변화와 함께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비중 너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관점 네. 쪽에서 회복의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